안녕하세요, 호우씨입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여자 아메카지는 도대체 어떻게 연출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자 아메카지 완벽하게 해드릴 테니까 영상 놓치지 마세요. 아메카지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보자면 밀리터리, 캠핑, 아웃도어, 빈티지 등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일이 짚어드리면은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늘은 포멀한 느낌의 여자 아메카지 스타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남자잖아요. 그래서 여자 아메카지 자신이 별로 없거든요. 코디를 못할 자신이?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뭐 아메카지 코디를 남녀 구분을 한다는 게 솔직히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아메카지라는 하나의 틀을 가지고 남자 여자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아메카지를 연출할 때 솔직히 별 차이는 없습니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여성분들은 치마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남성분들보다는 조금 더 폭이 넓다고 할수 있겠죠. 뭐전 동영상에도 몇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아메카지 룩을 쉽게 연출하는 방법은 모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하의를 어느 정도 아메카지스럽게 입은 상태에서 모자를 활용하면 룩의 컨셉이 조금 더 확실하게 잡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자면 진짜 맛있게 끓여진 라면이 딱 있어. 라면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계란을 넣어봐. 더 맛있지? 모자가 계란 같은 애야.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먹을 걸로 비유하니까 이해 완전 잘 되시죠? 그래서 저처럼 베레모나 버킷햇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특히 여성분들이 베레모 진짜 잘 어울리면은 진짜 간지 나거든요. 간지가 막 넘치지 못해, 막 치즈처럼 막 흘러내려, 막. 아, 진심 멋있습니다. 베레모 좋아요. 진실의 방으로. 이쯤에서 여자 아메카지 입문 브랜드를 알려드리자면, 니코엔드 가보세요. 니코엔드는 일본 라이프스타일 스파 브랜드인데요. 저렴하기 때문에 입문용으로 좋고요. 특히 스타일북이 나와 있어서 조금 더 룩을 쉽게 연출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니코엔드가 100% 아메카지 스타일 파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메카지스러운 아이템을 하나하나씩 건지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나는 니코엔드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빔즈 가세요. 빔즈는 많이 들어보셨죠? 빔즈는 일본의 대표적인 편집샵인데 라인은 빔즈 플러스, 빔즈 하트, 빔즈 라이트, 빔즈 보이 이런 식으로 라인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네 가지 중에서 여성 라인이 뭔지 아세요? 빔즈 보이가 여성 라인입니다. 보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남성 라인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성 라인이고요. 나머지 라인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빔즈 플러스가 가장 상위 라인. 그다음 뭐 빔즈 보이, 빔즈 라이트랑 빔즈 하트가 가장 저렴한 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빔즈 보이의 룩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뭐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어. 그냥 이뻐.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 많이 봤죠? 빔즈 보이는 아메카지의 정석책이야. 이것만 봐 그냥. 볼 필요도 없어 다른 거. 와.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천해 드리자면 MHL 좋습니다. MHL은 마가렛 호웰의 세컨 브랜드인데 마가렛 호웰보단 조금 더 웨어러블하면서 실용적이고요. 미니멀하면서 모던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절대 없으실 거예요. 진짜 좋아요. 만약에 MHL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는 진짜 더 이상의 추천은 포기하겠습니다. 못해요, 못해 이제.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 좀 되시나요? 제가 여기까지도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예 하나의 코디를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부터 받아쓰기 시간이에요. 빨리 펜과 노트 준비하세요. 받아 적으세요. 머리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모자는요, 네이비 컬러의 베레모나 버킷헤드를 쓰시고요. 상의는 네이비 아이보리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입으시고, 하의는 베이지나 네이비 톤의 코튼 소재로 이루어진 롱스커트를 입고, 발목까지 오는 흰 양말에 검은색 페니로퍼를 신으면, 끝! 와, 진짜 금방 상상했는데, 진짜 완벽하다. 완벽해. 나체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11점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자 아메카지를 조금 알려드렸는데요.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영상이 괜찮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